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만 14세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 씨는 10대 때부터 특수 강도와 강력 범죄를 반복했으며 지난 항소심에서도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2명 이상 낳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용품 전문 업체 유한 킴벌리가 조사한 결과 여건이 된다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3.5%였습니다. 오는 24일 귀국을 앞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전했으며 국가를 위한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의사를 묻는 기소 인부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영화 비상선언 등 4편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영화 배급사 총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징역 20년 형량과 강간살인미수 죄명에 억울함을 내비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만 14세 때부터 특수강도와 강력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1992년에 태어난 가해자 이모 씨는 만 14세가 되던 해부터 범죄를 시작해 소년원에 보내졌지만 출소 이후에도 도둑질이나 폭행, 무면허 운전과 특수강도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총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그동안의 많은 재판에서 반성문을 44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모 씨의 반성문이 공개됐는데 중상의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와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반성문 제도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감형을 반대하는 공개 청원에 나섰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이나 양육을 계획할 때 환경이 뒷받침된 경우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유한 킴벌리가 최근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5%였습니다. 여성들은 이 조건이 갖춰진다면 평균 2.13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한 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절반 이상도 여건만 허락됐다면 최소 2명의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첫째와 둘째 간의 관계와 육아휴직 이후 복직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유한 킴벌리 측은 설명했습니다.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